자, 이 시간에는 2019년도 제1회 토목기사 응용역학 기출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치죠? 불과 한 5일 전에 친 시험입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냥 뭐 아주 좀 평이하게, 그야말로 평이하게 오히려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1번부터 보죠. 예. 1번에서는 이제 장주의 좌골 하중의 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힘 강성 EI하고 길이는 다 같죠. 예,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장주에서 좌골 하중 PCR에 대한 일반식이죠. 일반식 K에 L 제곱에다가 파이 제곱에 EI가 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서 우리가 계산 문제라든지 이러한 비를 물어보는 거죠. 네, 바로 유효길이 계속 K가 제곱에 대해서 또 분모에 들어 있기 때문에 매우 귀찮습니다. 귀찮아가지고 무조건 이때 바로 강도 계수 N으로 정리해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러한 비례식에 의해서 할때이 데이터 값들을 여기다가 각각 다 대입을 해가지고 구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은 상수죠, 상수. 상수는 다 빼버립니다. 다 소거시켜버리고 변수들만 남기죠. 그럼 상수는 뭐다 보니까 힘 강성 EI하고 L이 다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A, B, C, D 기둥 모두에서 EI가 L은 똑같죠. 이런 것들은 뭐다 변수가 안 돼버리죠. 예, 그래서 EI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L도 날려버리죠. 파이는 반파자니까 이것은 그냥 날려버리죠, 이때. 따라서,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 때마다, 문제를 읽는 순간에, 좌골하중 PCR마다 바로 강도 계수 N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알고서 들어가 버린 거죠, 이때. 그렇다면 이거 강도 계수 얼마입니까, 이때? N이 얼마? 예, 칸텔바 기둥 4번 1. 양단 힌지 기둥 1, 1단 고정, 타단 힌지 1대 얼마? 2, 양단 고정일 때 4가 되겠죠. 이게 이제 1대로 가니까 뭐다? 전부 다 이때 4를 곱해버리니까 1대 4대 8대 1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대 4번으로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은 길었지만 뭐다? 예, 바로 이제 이렇게 이 문제 풀 때, 바로 상수들은 소거해버리고 변수들만 가지고서 각각 비례식에 의해서 정리해버리면 쉽게 정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1번 문제는 그냥 누구든지 득점하는 문제였겠다는 것이죠. 예. 자, 다음에 2번. 양단 고정보에 등포가 들어옵니다. 이때 A쯤에서 힘 모멘트 얼마냐?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에 이때 12분의 오메가 L 제곱 되겠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문제가 되겠죠. 이때 그냥 바로 옆에다가 예, 바로 BMD죠. BMD를 작도하겠습니다. 이때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다라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구조물이니까 BM 여기가 이제 센터라인이죠. 네, 이런 식의 BMD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양단 고정에서 뭐다? 마이너스 12분의 오메가 L 제곱이고. 이것도 마이너스의 12분의 오메가 L 제곱이고, 자, 지관조에서 플러스 힘모멘트입니다. 예, 요놈의 2분의 1입니다. 24분의 오메가 L 제곱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가장 일반적 문제들이죠. 이것이 무조건 득점했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고, 우리가 다 다뤘던 문제들이죠. 예. 자, 이런 거 틀리면은 안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인데 단면적을 A를 했고 전단형을 B라고 할때 최대 전단 응력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직사각형 단면이죠. 직사각형 단면.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이러한 직사각형 단면 되겠죠. B고 H가 되었습니다. 네. 전단 응력도를 그린다면은 여기가 중립축 되겠죠.
전도는 또 타오도를 그리면은 이것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곡선 변화, 곡선 변화. 그래서 중립 축에서 최대 점도는 얘기되며 이 값은 a분의 v는 뭐다? a분의 v는 바로 이것은 평균 점단 응력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값은 몇 배에? 예, 바로 2분의 3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2분의 3보다 예, 1.5가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것이 반드시 네, 득점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겠죠. 예. 뭐 특별히 해설할 거 없죠. 저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무조건 득점을 해야 될 문제. 자, 보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보죠. 지름이죠. 예. 자, 지름이 D인 원형 단면이었습니다. 네, 회전 반경 R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예. 자, 회전 반경 R은 어때요? RX 하면은 예, 일반식이 루트의 단면적 A분의 도심, 이거는 뭐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은 도심축에 대한 단면의 참여면적 크기로서 갑니다. 자, 여기다가 뭐 물론 뭐 결론은 우리가 이제 결론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이때 결론은 이미 또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 4분의 D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4번 되겠죠. 예. 문제 보는 순간에 뭐다? 바로 정답은 3번 바로 체크해야 되겠죠. 자, 그래도 한번 요 식에다 한번 대입을 해보니까 이때 루트에다가 예. 자, 지름이 D인 원형 단면의 단면적 뭐다? 예,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될 것이고, 예. 또 단면 2차모미터는 64분의 파이의 뭐다? D의 4승 되겠죠. 뭐 지우고 하면은 4분의 D가 이렇게 되겠다. 되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뭐 4번까지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득점하는 문제들이죠. 예. 자, 이런 거 틀리면은 예. 밥한끼 굶어야 된다. 예.